이것만 열심히 실천하시면 고지혈증이 높으신 분들 약을 안 드셔도 해결할 수 있고 드시던 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내과 전문의 닥터 K입니다. 지난 시간에 뇌졸중과 심근경색의 가장 중요한 원인인 고지혈증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고지혈증을 해결하면 동맥경화를 해결할 수 있고 동맥경화를 해결하면 뇌경색, 심근경색까지 잡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의 가장 큰 근본 원인인 고지혈증, 이것은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것일까요? 고지혈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며 과연 약물 복용 이외에 고지혈증 치료 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고지혈증이란 무엇일까요? 흔히 고지혈증이다 하면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높은 것이니까 콜레스테롤을 먹지 않으면 해결되는 것이 아닐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일단 첫째로 콜레스테롤은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 몸에 꼭 있어야 되는 성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의 작은 세포 하나하나의 세포막을 이루는 중요한 구성성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우리 몸속에 가장 중요한 호르몬 중 하나죠.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합성에 이 콜레스테롤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사실 소량만 있으면 충분한 거죠. 그런데 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속에서 다량이 돼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은 음식 콜레스테롤로 섭취하는 것이 우리 몸속으로 고스란히 들어와서 우리 몸속에 있는 체내 콜레스테롤, 엔도지너스 콜레스테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몸속의 콜레스테롤은 엔도지너스 콜레스테롤이라고 부르는데 이 콜레스테롤은 외부에서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이랑 달라요. 이 우리 몸속 체내 콜레스테롤은 지방, 당분, 여러 가지 영양소들, 그리고 술, 이런 것들이 다 들어왔을 때 그것을 간에서 다 저장하고 모았다가 필요할 때 그만큼 원료들을 이용해서 간에서 체내 콜레스테롤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이런 것들을 간에서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것들을 피 속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새로이 간에서 만들어서 조절해서 내보내는 게 체내에 있는 콜레스테롤이기 때문에 내가 콜레스테롤 성분을 섭취 했다고 해서 그게 무조건 몸속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고 콜레스테롤 섭취만 무작정 줄이고 오히려 그 대신 당류, 당분 같은 것들의 섭취를 많이 하게 되면 오히려 중성지방 같은 몸속의 지방들은 더 오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콜레스테롤만 줄이면 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 콜레스테롤, 당, 그리고 술 이런 영양소들을 다 적절한 비율로 줄여서 섭취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섭취만 줄일 것이 아니고 섭취한 재료를 모아다가 저장했다가 새로운 성분으로 만들어내는 간, 이 간에서 콜레스테롤하고 중성지방을 유독하게 만들어내게 하는 다른 문제 요소들을 봐야 하는데 그 대표적인 문제 요소가 바로 지방세포입니다. 지방세포가 간을 괴롭히는 가장 큰 문제 요소예요.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첫 번째, 간을 괴롭히는 문제 요소인 지방세포를 줄이는 겁니다. 자, 몸속에 지방세포가 쌓이면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것이 생기게 되고 지방세포에서 떨어져 나온 작은 지방 조각들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모아서 간에서 중성지방이라는 것을 만들고 지방간까지 생기고 이런 과정,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전에 당뇨 환자에서 고지혈증 지방간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 편에서 알아보았었죠. 그리고 그때 당뇨 환자가 아닌 비만 환자에서도 지방세포만 많다면 이러한 과정이 동일하게 일어난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그렇게 많은 지방세포로 인해서 중성지방과 지방간까지 발생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도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해결되지 않는 고지혈증이 발생하게 되는 건데 비만세포의 증가, 인슐린 저항성, 중성지방 증가, 지방간, LDL 증가, 고지혈증 이렇게 쭉 진행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맨 앞에 있는 것, 지방세포의 증가, 즉 비만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 연결 과정은 끊기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비만이 해결되면, 즉 지방세포의 개수가 줄어들면 인슐린 저항성이 호전되고 그러면 중성지방이 줄어들고 중성지방이 줄어들면 지방간이 없어지고 그러면 LDL이 줄어들고 결국 고지혈증까지 싹
다 해결되는 거예요. 제가 고지혈증 약을 갓 시작하신 체중이 좀 많이 나가는 환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얘기인데 약을 평생 먹어야 하나요? 이런 질문에 자 환자분 살을 5kg만 빼시면 고지혈증 약은 끊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정말 5kg, 10kg 열심히 운동하고 식이 조절해서 빼오세요. 그러면 정말 거짓말처럼 고지혈증 지방간이 싹 좋아집니다. 여기서 살을 뺄 때 중요한 것은 식단 중에 저탄고지라는 식단은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그것은 다음에 또 다뤄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저탄고지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 살을 빼시는 것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의 가장 큰 첫 번째 원칙은 정상 체중보다 많이 나가시는 분들은 반드시 체중을 감량해야 한다는 거예요. 정상 체중을 유지하면 좋지만 안 되더라도 현재 체중에서 3%에서 5%라도 빼도록 하셔야 돼요. 무조건 현재 상태보다 체중 감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심지어 마르신 분들도 마른 비만 있죠. 복부에 내장 지방만 많으신 거예요. 그런 분들은 내장 지방을 줄일 시에 고지혈증에 굉장한 호전을 보이는 그런 결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체중을 줄이고 내장지방을 줄이고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고지혈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 두 번째, 식이요법입니다. 간으로 들어가는 그런 재료, 중성지방 고지혈증을 간에서 만들어내니까 간으로 들어가는 재료를 적절히 잘 분배해서 넣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앞서 드렸는데 여기서 잠시 우리가 이제 고지혈증이라고 얘기할 때 치료의 타겟으로 삼는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 그 다음에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는 TG, 중성지방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LDL이 동맥경화의 주범 같은 가장 중요한 것이고 TG는 약간 공범 같은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 두 가지는 이제 미묘하게 차이가 있는데 LDL은 기름진 것을 많이 드실 때 지방을 많이 드시는 경우에 상승을 하고 TG는 탄수화물이나 술을 많이 드실 때 상승합니다. 이렇게 원인이 되는 식품들의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 차이는 주된 원인에 약간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지 결국에는 하나가 오르면 다음 것도 오르는 경향으로 가기 때문에 LDL이 높다고 딱 지방만 덜 먹고 술하고 탄수화물을 이만큼 드시거나 TG가 높다고 해서 술하고 탄수화물 먹지 않고 지방은 이만큼 먹는 저탄고지 식단 같은 그런 식단으로 하시면 절대 안 되고요. 주된 원인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을 하되 전체적으로 지방, 탄수화물, 즉 당, 그리고 술 이 모든 것의 섭취를 다 조금씩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고지혈증이 있다 해서 콜레스테롤의 섭취만 딱 줄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콜레스테롤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 예를 들어 계란 노른자, 장어, 치즈, 버터, 오징어 이런 것들의 섭취를 줄인다고 해서 LDL의 수치가 떨어진다는 증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콜레스테롤만 무작정 제한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여기서 오히려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서 신중히 먹어야 하는 것은 지방이에요. 우선 총 지방 섭취량을 전체 하루 섭취 칼로리의 15에서 30% 이하로 섭취해야 한다. 라고 권장되고 있는데 굉장히 막연한 얘기죠. 사실 15에서 30% 어떻게 일일이 계산을 해서 먹겠어요. 한국영양학회라는 곳에서 한국인의 영양 섭취 평균 기준에 맞추어서 영양평가 프로그램 CAN이라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뭐 음식에 대해서 쌀밥, 식빵, 갈비찜, 생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각 음식의 평균적인 에너지, 탄수화물, 지방, 당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일일이 써있는 그런 표와 그것을 입력해서 자동 입력이 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려면 내가 아침에 쌀밥이랑 국물이랑 반찬 세 가지를 먹었다 그리고 몇 그램씩 먹었다 이런 것을 매 끼마다 그램수와 함께 다 입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일일이 입력하다 보면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들죠. 항상 중요한 것은 너무 스트레스 받고 힘드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기본 원칙만 기억하시면 돼요. 특히나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로 드시고 삼겹살보다는 목살, 등심보다는 안심 그리고 최고는 생선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것만 딱 기억을 하셔도 지방 섭취량이 굉장히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일일이 계산하지 않아도 LDL이 조금씩 조금씩 좋아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방이라는 것은 포화지방 그리고 불포화지방산 이렇게 나뉘는데 우리는 포화지방산을 줄이고 불포화지방산을 먹어야 합니다. 포화지방산은 고기의 지방 부위 닭껍질, 버터,
마요네즈, 야자유 같은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삼겹살 안 되고 목살, 등심 안 되고 안심 이런 식으로 고기의 지방 부위를 조금 조금씩 줄이는 거예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지방산인 불포화 지방산도 단과불포화와 다과불포화 이렇게 나뉘는데, 단과불포화 지방산이 우리가 알고 있는 올리브유, 땅콩기름 이런 식물성 기름이고, 다과불포화 지방산이 우리가 흔히 아는 오메가3, 오메가6 이런 거예요. 오메가6는 옥수수유, 해바라기씨유, 콩기름 이런 것들이 있고, 오메가3 지방산은 등푸른 생선, 뭐 삼치, 고등어, 참치, 연어, 청어, 들기름, 카놀라유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은 좀 드셔도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선이 최고다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평상시 반찬을 먹을 때 삼겹살 차돌박이를 구워서 기름장에 찍어 드시지 마시고 올리브유에다가 맛있는 삼치나 고등어를 구워서 드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걸 얼만큼 먹어야 하느냐. 먹는 양이 하루 세 끼라고 했을 때 세 번 다 고기나 생선이 들어갈 수는 있어요. 한 끼에 고등어 구이 같은 경우는 50g 정도, 닭이 40g 정도, 고기볶음에서 쇠고기는 40g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또 어떻게 일일이 또 재겠어요. 대략 이건 어느 정도냐면 어른 식판에서 반찬 칸 한 개 그 정도를 이렇게 납작하게 잘랐을 때 채우는 정도, 그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한 주먹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리고 여기서 가장 지방 중에 조심해야 하는 지방이 있는데 바로 트랜스 지방이에요. 이것은 포화 지방산보다 더 나쁜 지방인데 마가린, 쇼트닝 같은 가공 유지 식품이 해당되고, 이걸로 만든 것들 뭐가 있겠어요? 빵, 과자, 치킨, 라면, 피자 이런 것들이 모두 해당됩니다. 이 트랜스 지방은 간세포에 직접 작용해서 LDL이라는 나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키게 하고 HDL이라는 좋은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게 만들기 때문에 심근경색, 뇌경색 같은 질환을 가속시키게 되는 위험이 있어요. 또한 포화지방산보다 LDL을 훨씬 더 많이 증가시키기 때문에 정말 먹고 싶다 하면 하루 총 열량의 1%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1%면 트랜스지방을 2.5g 먹는 거예요. 2.5g. 2.5g이면 이만큼인데 제가 이건 예시를 들지 않겠습니다. 그냥 트랜스지방은 드시지 마세요. 내가 트랜스지방, 즉 라면이나 피자나 이런 것들을 한 그릇 먹을 때마다 내 혈관, 내 심장혈관, 뇌혈관이 라면 한 끼, 피자 한 번마다 이렇게 줄어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드시지 마세요. 만약에 너무 먹고 싶어서 딱 한 번 먹었다 하면 그 열량을 계산해서 그것을 다 태울 만큼 운동을 꼭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고지혈증 치료의 가장 중요한 원칙 두 번째 식이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사실 식이요법을 열심히 하면 1번 체중 감량도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국 고지혈증이 좋아지게 돼 있죠. 그러므로 고지혈증 치료에서 약을 드시기 싫으신 모든 분들 잘 들어주세요. 1번은 무조건적인 체중 감량. 70kg이신 분들은 3%인 2.1kg라도 뺄 수 있도록, 그리고 마르신 분들은 뱃살이라도 뺄 수 있도록, 그리고 5kg 이상 빼시면 드시던 고지혈증 약도 끊을 수가 있습니다. 2번, 열심히 식이 조절하는 거죠. 구운 고기보다는 삶은 고기, 삼겹살보다는 목살, 등심보다는 안심, 그리고 최고는 생선입니다. 그리고 트랜스 지방, 과자, 빵, 치킨, 피자 같은 것들은 단 2g도 먹지 말자. 이것들을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오늘 고지혈증 치료에 있어서 약을 드시던 안 드시던 상관없이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만 열심히 실천하시면 고지혈증이 높으신 분들 약을 안 드셔도 해결할 수 있고 드시던 약도 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 열심히 실천합시다. 오늘 들으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